안녕하세요. 달콤대도 대도서관입니다. 아, 오늘 첫 번째 디저트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부터 너무 대단한 걸 만들면은 앞으로도 엄청난 걸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저렇게 말을... 어머, 저렇게 말이 길잖아요.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간단하게, 하지만 어려운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탕후루! 빠바방 사파드로 탁,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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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음악 띠리링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이름도 넣어. 이번 건 너무 루즈했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이거 광고 들어오겠니? 이거 광고 들어오겠니? 갑자기 광고. 이 느낌으로? 좋았어요.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만듭시다. 이게 시간 제일 많이 걸리니까. 네, 응.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그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액체괴물. 액체괴물. 아니, 시럽. 시럽입니다. 설탕, 물! 물엿 데워줍니다. 그러면 이게 끓는 동안 저는 꼬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 체리를 먼저 해볼까요? 체리는 씨를... 야, 탑이야, 너 찍는데 지금 막 들어오고 뭐. 찍어, 찍어, 찍어. 괜찮아. 그럼 죄송합니다. 얘가 아직 촬영에는 익숙치 않아가지고. 떡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 이것도 꿀떡. 저희 제작진들이 사홍팔방구에서 어디까지 가서 샀니, 이거? 백화점 지하. 아, 백화점 지하. 백화점에서 만든 떡.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것도 탕후루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단추꼬맹이 탕후루까지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 단추꼬맹이. 아, 예뻐. 아, 마시멜로우를.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반 정도. 그리고 꼬지에다가 껴줍니다. 귀를 이거 버려. 천천히 들리듯이. 아이고. 아이고, 다 뻐개지는데 지금. 아이고. 다시. 아니 왜 난 넣는 게 안 되냐 이게?